AI 포커스 AF 모드에서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. 원샷과 다르게 AI 포커스는 원샷과 AI 서버를 오디마크 3의 CPU가 자동으로 피사체를 환경을 통해 피사체와 환경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환하는 AF 모드라고 볼수 있습니다. 뭐 인공지능 포커스가 될 텐데요.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원샷과 AI 서버를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적재적소에서 변경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용자들한테는 그래도 뭐 좋은 사용성을 제공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동적 상황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. 카메라에 이리저리 패닝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일반적인 스틸 촬영과 동적 상황을 모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실제로 카메라가 뭐 동적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던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어찌됐건 간에 사실 조금 더 동작이 약간 둔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. 그래도 전문가급 사용자들은 원샷 또는 AI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전환이 어려운 사용자들은 때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